커피 맛은 로스팅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커피를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커피콩을 숯불로 굽는가 하면 진공 상태에서 로스팅을 하는 등 각양각색 방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주에서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만든다면 다시 어떨까요? 이런 황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미국의 스타트업 스페이스 로스터스가 실현해내겠다고 합니다. 커피콩이 담긴 캡슐을 로켓으로 우주에서 돌렸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뜨리면요, 이 지구 대기권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커피를 볶아준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커피콩을 볶으면 열이 닿는 부분이 눌러붙곤 하는데, 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열이 균일하게 전달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황당한 아이디어로 커피가 탄생하면 가격은 얼마쯤 될까 하여 한 IT 매체에서는요, 커피값만 200달러, 개발비 같은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면 500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와, 50만 원이 넘는 우주 커피, 이르면 내년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는데요. 황당해서 웃음이 터지기도 하지만 또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우주에 커피콩을 보내다니 지구인들의 커피 사랑 대단합니다. 이거 너 그냥 한번 해볼래? 이거 되게 기분 좋아져. 몰래 자기들끼리 뭐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서 먹고 오고. 지난달 폭행과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클럽 버닝썬. 이제 사건은 마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뽕을 마신 것 같다, 깨어나 보니 성폭행 당한 상태였다 라는 다수의 제보와 사람들이 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수상한 행동을 했다 라는 증언들이 이어졌죠. 실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의 집에서 마약 여러 종류가 발견됐고요. 경찰은 필요하다면 사내이사였던 가수 승리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디들은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보통 한 클럽 클럽이랑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클럽과 계약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버닝썬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경찰은 마약 수사 범위를 강남에 있는 클럽 전체로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강남의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직원과 손님 5명이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해서 편히 놀러갔다가 마약에 노출되는 일 저는 없길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 이번에는 남북이 함께 하계올림픽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남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데요. 유치가 되면 올림픽 종목 중 인기가 많은 육상, 수영, 태권도, 축구 등 5개 종목은 서울, 평양에서 공동으로 연다고 해요. 여기에 더 특별한 건 마라톤, 철인 3종 등의 종목은 남북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간인 DMZ에서 진행할 예정이래요. 또 서울시는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어지는 선수촌을 올림픽이 끝난 후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었던 경기장들이 올림픽 후에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올림픽 후유증에 빠져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치가 되고 폐허가 되고 상황들이 울고 있고요. 서울시에선 아직 잠정적인 계획이고 구체적인 종목 배분이나 경기장 문제는 바뀔 수 있다는데, 개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최 후에 방안이 잘 마련돼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현, 한반도에서 꼽히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꼭이요. 내일 봐요. 안녕. 정가요. 다음 콘텐츠도 봐주세요.